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유례 없는 장기 불황에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덩달아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먼저 윤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통의 유명 맛집으로 식사 시간이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었던 창원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됐지만 가게는 썰렁합니다. 기다리기 싫은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옆집에 가면 뭐 그 다음날 옆집에서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 아구찜 때문에 우리도 몇팀 받았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아예 뭐 요가 기다린 사람이 없었기에 그게 없어요. 올해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종업원도 내보냈지만 회복 기미는 없습니다. 주변 점포들의 주인이 서너 번 바뀌는 동안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베테랑이지만 요즘 같은 불황엔 속수무책. 장사를 접을까 고민 중입니다. 한 달 정도는 조금 그거 하다가 그다음부터 원계도 올랐는데 지금은 한 6개월로 넘게 계속 안 올라간 게네. 한때 창원의 노른자 위인 상남동에 번듯한 식당을 갖고 있던 김영중 씨. 잘 되던 식당이 불황으로 어려워지면서 다른 사업에 손을 댔다가 2년 새 10억이 넘는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빚더미에 올라 최근엔 재래시장에 김밥집을 열고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6년 늦게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많고 그다음 또 자식들한테도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죠. 지난 10년간 국내 자영업자의 폐업 신고는 약 800만 건. 경남도 해마다 폐업 건수가 꾸준히 늘어 연평균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40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빚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